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굴이나 조개류 등을 섭취했을 때 감염이 되는데요. 소아의 경우에는 구토, 성인은 설사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권태, 두통, 발열, 오한 및 근육통과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열이 절반의 환자에서 발생을 하고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소장의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감염이기 때문에 피가 섞이거나 점액성의 설사는 아니고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 4회에서 8회 정도 발생을 합니다.